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진행할 광고는 붕괴 스타레일 1.6 업데이트 기념 방송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연말에 또 무슨 광고냐 하실 수 있지만 또 1.6 업데이트 너무나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해를 이대로 지나치기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신규 캐릭터가 완매라는 아주 아리따운 또 이제 여성 캐릭터인데 또 많이 아마 1.6 업데이트가 얼마 전에 됐어가지고 저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만 방송에서 뽑으려고 지금 대기해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완매라는 캐릭터를 많이 뽑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혹시 안 뽑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영상 보면서 완매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뽑아볼 만한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편지는 언제 봐도 반갑네요. 매화꽃이 피고 또 지고 가끔은 쓸쓸한 향마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릴 적 어머니랑 같이 무인 지역을 연구하던 것도 떠올라요. 따뜻한 집에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체들. 그 시절의 삶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전 우주의 또 사연 있구나 누나. 이해했어요. 사연 있는 캐릭이구나. 그지? 눈매가 사연 있어. 근데 딱 봐도 어렸을 때는 약간 눈매가 성장, 죽음, 생명의 과정에 대한 감탄이 제 생각의 기원이죠. 통달했어. 제가 순수한 사물을 갈망하고 있단 걸 알았어요. 애착이란 근심과 고통을 통제하는 뇌섬역과 갈망을 일으키는 측저핵이 만드는 것. 약간 지적이면서 이쁜 누나야?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보상을 주며 얌전해져요. 그리고 행성을 키워내는 쉬움을 알게 된 순간 전 공허해졌답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더 본질적인 연구란 걸. 요즘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앞섰죠. 그건 저항도 슬픔도 없이 경이로운 순간에 태어난 것. 제가 어릴 때 자연스럽게 느꼈던 감정에 가까워요.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연구의 종점은 대체 어딜까? 인생은 꽃처럼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저랑 상관없는 일이죠. 전 우주의 비밀을 담보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운 답을 찾고 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어딜 것도 인생입니다. 생명을 육성하고 재구성에 재현하면 기억을 해부하고 균형을 조정하면 미를 해체 불미를 재현할 수 있어요. 전 생명을 이해해 개념에 닿을 거예요. 그럼 저도 제가 될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 내 소중한 조수님. 내게 보상을 줄 테니. 포근한 바람이 봄을 알리니 가벼워진 옷에 기분도 상쾌하도다. 찬 기운에 눈을 뜨니 머리에 꽂은 매화는 흐트러졌네. 아니 근데 진짜 외모는 취해야만 많이 이쁘네. 잊을 수 있구나.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중에 내 제일 좀 취향의 저격이랄까. 죽음을 재촉하거나 미루지 않아도 생명은 결국 시들어. 내가 전에 했던 게 경륜인데 경륜도 엄청 이쁜데 경륜 안대를 이게 만물의 본질은 한결같지. 평상시에는 안 벗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 그게 좀 벗는 게 좋거든. 눈이 보여야
때로는 기다림도 근데 또 얼음이라 경류랑 잘 맞나? 얼음 화합이잖아. 여기는 진짜 기대 이상의 수확인걸? 삶 속의 모든 꽃잎은 언제 피든지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아직 연구할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완매 1.6 업데이트 통해서 나왔던 완매 PV 영상을 같이 봤고요. 이제 한번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 플스로 이렇게 스타레이를 이렇게 기동을 하면서 가동을 하면서 그때 뽑았던 캐릭터가 경류랑 이렇게 같이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제가 다 키워왔어. 뭐 물론 유물이나 이런 거는 완벽하게 세팅을 못했지만 제가 풀돌 풀제거든요? 경류는? 그래서 경류 파티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경류 브로냐 페라 나찰 요 파티를 이게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다 뚫어놓긴 했어.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쓸만은 한데 그래도 뭐 아직 뭐 완벽하게는 아직 멀었다. 근데 이번에 또 완매가 나와가지고 또 경류랑 또 호흡이 좋대요. 또 그 얼음 속성이라 경류랑 시너지가 또 잘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번 그러면 어떻게 쓰지? 나차를 빼나? 곽향은 아 곽향도 같이 쓰는 거 곽향도 내가 뽑긴 했을걸? 안 뽑았을 리가 있나? 있잖아 곽향. 근데 이 곽향은 내가 명암만 뽑은 걸로 기억할 거야 아마. 아마도 있기야 해요. 있기야 합니다. 네, 명암으로 해놔가지고 각향이랑 완배랑 같이 쓰면 된다. 아니 취향 존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곽향 씨도 이게 제가 사실은 이게 아니 완매 누나가 이쁘잖아. 어? 일단은 뽑기 전에 캐릭터 체험 한번 하자. 어휴. 아 근데 진짜 이쁘긴 많이 이쁘네. 완매가 2턴의 결계를 펼치고 자신의 턴이 시작할 때마다 지속 턴 횟수가 1턴 감소. 결계 안에 있는 모든 아군의 모든 속성 저항 간통이 15% 증가하는구나. 공격 시 적에게 다시 핀 메아를 부여. 다시 핀 메아는 적이 약정 격파 상태에서 회복하려고 할 때 발동하며 목표의 약정 격파 상태를 연장하고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킨다. 감소 수치는 완매 격파 특수 효과의 20%에 10%를 더한 값이며 해당 목표에게 격파 피해를 완매의 얼음 속성 격파 피해의 30%만큼 가한다. 이게 지금 필살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써면 지금 그 경류 딜뻥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속도. 근데 제가 알기로 메신저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유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속도 뭐 그 기본 120인가 그 세팅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체험 중. 격특은 180? 적의 행동 게이지를 추가로 감소시킨다. 아군의 속도 및 모든 속성 저항 관통이 증가한다. 160. 그럼 곽향이랑 완매랑 경류랑 한 명은 누군데? 악기를 쓰네? 브로냐? 고아? 레무새를 가다듬으며? 극한 일침. 소량의 얼음 속성 피해 일반 공격이. 전투 스킬은 완매는 현의 여움을 획득하고 아군의 피해와 약정 격파 효율이 증가한다. 꽃잎의 입 물결 필살기 모든 아군의 모든 속성 저항 간통이 증가하고 공격 시 적에게 다시 핀 메아를 부여한다.
다음 전투 진입 후 전투 스킬을 메모세를 가다듬 방금 쓴 비수를 쓰고 진입하면 1회 자동으로 발동한대. 전투 스킬을 비수 사용 후 아군이 시뮬레이션 약 우주의 적을 공격하며 약점 공략 상태로 전투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 약점 속성을 무시하고 강성을 소모한다. 자신이 제외한 동료 속도가 증가하고 적의 약점을 격파하며 해당 적에게 추가로 얼음 속성 격파 피해를 가한다? 아니 그 항상 그 스타레일 픽업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딜러는 진짜 자기 기호에 맞게 그리고 서포 캐릭터는 필수 약간 요런 불문율이 있거든? 끝나지 않아. 항복할 리 없잖아. 깨끗이 잘자. 생명 숨쉬는 걸 서포트 단일 공격. 그 서포트라면 초반에 진입할 때 썼던 걸 또 써주는 건가? 그 다음에 1 모든 꿈, 서포트 또 해주면 그날이 있는 법. 관통 다 관통저항이랑 다 그런 게 느는 거네. 맛 좀 봐라 태어 형. 동왕이야 일어나. 날 원망하지 마. 깨끗이 주선호주 시간. 평타 한번 쳐볼게. 또롱 꿈는 매운맛을 보여줄게.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블레이드도 픽업 기간입니다. 블레이드도 또 유명하죠? 저는 물론 한 장만 뽑았지만 또 블레이드가 또 지금 복각 해가지고 픽업 기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또 사성으로 설이 이 캐릭터도 이쁘던데. 단발 파멸이네. 파멸 양자 이쁘긴 해. 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나온 거니까. 필살기가 약점 속성을 무시하고 적의 강인성을 소모한다. 적의 강인성을 소모할 시 차지를 획득한다. 일정 수준 누적되면 추가 공격이 발동된다. 아니 근데 얘도 외모는 내 스타일이긴 하... 얘도 내 스타일이긴 한데 나 아까 단발 좀 좋아해가지고. 아 이쁘긴 한데. 뭐야? 로봇이에요? 아. 괜찮. 뭔데? 제압의 기운. 해결. 부스터라. 상당히 나쁜 아이네. 회복 필요 없어. 잘자. 채워. 하고 확산. 쳐주면 궁극기 연계해 준 다음에 시왕의 명령으로 관통하는 천벌 막아 단전다. 멋있는데? 용서 못해. 오. 대신 심판한다. 사슬 시너지인데? 심판에 따라 명하니 시왕의 진노는 이곳에 쓰이리라. 한번 더. 접촉 데이터 수집 완료. 포인트 컨트롤러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때맞춘 것 같네. 조금은 성의 좀 힐 넣어주고 운동 기능 회복 완료. 단일 공격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폐기하여. 아군이 우세하네요. 주선호주 시간. 잘자. 미소를 날렸다. 대신 심판한다. 용서 못해. 깔끔한데? 서리 씨도? 일단은 뽑아보도록 할게요. 완매. 이번에 완매를 뽑으면 서리도 이제 나온다는 거. 미리 충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전을 굽지 않기 위해서. 잔아떼 기간이라서 접속 못했어요. 며칠. 원래 매일 접속했는데
설이는 나왔어? 설이는 뭐 자연스럽게 풀도록 하겠는데? 금방금방 가자. 근데 최근에 내가 방송 안 키고 명함 뽑을 때 진짜 핏돌 안 하고 잘 나왔거든. 그냥 한 번에 무조건 딱딱 나왔어. 광추든 뭐 그 캐릭이든 그냥 한 장씩 계속 나왔거든 깔끔하게. 반천장에? 쉽지 않네? 그냥 괜찮아 나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핏기 뚫릴 거면 브로냐 좀 제발. 나 브로냐 아직도 1돌이야. 어? 오케이 어서와요 누나. 우리 완매 누나 왔어? 한 장? 기다려봐봐. 우리 누나가 성은을 돌파하면 신경망 지수 하나만 돌파해도 필살기로 패친 결과 활성화되는가 모든 아구리 가는 피해가 목표 방어로 20% 방무 20%가 달려있다고? 하나만 돌파를 해도? 어? 이건 또 040 증가네? 완매가 필드에만 있으면? 6? 지속시간 3턴 필살기로 펼친 결계의 지속시간이 한턴 연장된다. 지속이 한턴 더 되는 거야? 특성이 가하는 격파 피해 배율이 추가로 200% 증가? 그러면 사실상 진짜 속도 이거 하고 하면은 계속 유지인가? 상시 유지인가 거의? 그래요? 일단은 1돌은 가야 될 것 같긴 함. 어? 나오는 페이스 봐가지고 뭐 더 하든 말든. 어? 우리 완매 누나가 나한테 정성을 보이면 나도 또 정성 보이는 거고. 좀 서운하게 하네. 그리고 서리가 아직 안 나왔어? 두 장밖에? 세 장? 나왔고요. 완매 누나 맞지? 그렇지! 괜찮은데? 픽돌이 없는데? 설마 한 장 더? 그리고 이번에 픽업이 좋은 게 사성 캐릭터 또 정운 줘가지고 괜찮네. 그죠? 완매 뽑으면서 겸사겸사 정운까지 나오니까는 이건 진짜 깔끔한데? 아, 더 할까? 일단은 광추 뽑자. 일단 광추 뽑자. 광추는 한 장만 있어도 되겠죠? 광추가 픽두라면 가장 스트레스야. 자, 캐릭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광추가 뚫리면 짜증나.
이러고 뚫리면 큰일 나는데. 자, 이제 나왔거든요. 뚫리지 말면 돼요. 깔끔하다. 거울 속에 지난 날에나 깔끔하고요. 아니 애들아, 같이 그 뽑는 입장에서 님들 어 노잼이라고 하는 건 아니 조금 서운합니다. 서리가 근데 다 못 뽑은 것 같은데? 시원을 모시고 혼을 구금하는 재련율 미쳤다고요? 명예 받들고 환생해 일을 처리하지. 그래요? 아 이쁘긴 진짜 이쁜데. 완전히 지금까지 역해 중에서 제일 내 스타일에 가장 부합하는. 아, 경유 누나도 이쁘긴 해. 브로냐랑 나 그전에는 브로냐가 좀 이뻤고 내가 제일 좋아했거든. 경유 누나는 이게 안대를 껴가지고 눈을 잘 마주할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 아 그냥 얘는 그냥 이게 체급이 약간 좀 부잣집 사모님 같은데. 진주먹구리도 또 이게 빠방한 거 껴가지고. 아니 배꼽이 있어. 아 근데 서포 캐릭터는 좀 풀돌 마렵긴 하다. 내가 이거 말고 예전에 그 양자 파티 했으려고 부연도 내가 풀돌 풀제일 텐데. 내가 그냥 부연도 그냥 풀돌 풀제 갈겼던 걸로. 그러지. 나찰이랑 막 이런 거 다 풀돌 풀제거든. 그러니까 부연이랑 이거 다 내가 했을 거야 아마. 아 씨. 근데 이제 양자파 약간 억까당하잖아. 제레 약간 별로잖아. 메타상.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는 얘랑 그 경원 쓰다가 제레랑 또 괜찮아? 그래가지고 내가 또 경유 키운 거거든. 저번에 경유 풀도 풀채 갈겨가지고. 아니 단일이라 경원이 그래요? 카프카는 있긴 한데 아예 키우지도 않았을걸요? 근데 내가 알기로 1.6 그 후반 픽업의 그 복각의 카프카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아니 나 약간 이 카프카는 왜냐면은 좀 너무 미시라 내 스타일이. 이게 난 미시까지는 좀 그냥 누나 스타일은 괜찮은데 이거 좀 너무 미시 스타일이라. 뭐 이쁘시긴 고우시긴 한데 어? 완매가 자 강추도 일단 껴주고 자 하고 성은 유물은 메신저? 아 근데 아 나 유물 한번 싹 다 부숴가지고 많이 없다. 메신저 궤도 써요? 그래요? 궤도 툴 메신저 2 기다려봐. 취향차라고? 남은 게 얼마 없네? 신발 속도 달린 거 쓰나? 궤도사가 또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궤도사 궤도가 내가 몇 개 있지? 궤도가 그나마 좀 많네 내가. 그럼 궤도로 갈까? 궤도 격특 160만 맞추면 된다고? 공격력 근데 10만 써도 속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속도 이거 쓰면 되는데 속도에 밑에 격특 달려있는데 치피 달려있고 효과정 달려있긴 한데 속도에다 격파 특수효과 달려있으니까 이걸로 일단 장착하고. 그리고
HP. 그냥 HP로 치유량 보너스 HP 6.9 효자. 어, 격특. GP. 차라리 그러면은 요거 방어력에다 격특 달려 있는 거 퍼센트 게이지로 달렸으니까 이거 끼죠? 어, 이게 그나마 방어 퍼센트에다가 격특 부옥 요거 끼고. 그러면은 장갑이랑 뚜껑은 메신저로 갈까? 오케이. 그럼 이거를 메신저로 갈게요. 그럼 무조건 서포시니까는 좀 생존에 좀 달려있는 걸 써야겠는데? HP 방, HP 공방. 페라 거요? 얘 거 뺏어? 어, 얘 거 뺏으면 되겠다. 격특 달려있고 HP 두 개에다 방어력 달려있거든? 그럼 페라 대신 들어갈까? 요거에다가 장갑. 장갑도 페라 거 뺏을까? 근데 공격, 이게 HP, HP 치확 효과명 중 뭐 딱히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파티를 페라 빼요? 왜 나차리랑 같이 써? 그래? 차 부연 쓸까? 그래서 딱 여자 파티로다가 여성 파티로 나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뭐 부연이나 나찬이나 뭔들 상관없잖아. 곽향? 아, 씨, 곽향을 안 키웠는데 내가? 있긴 해. 근데 키우질 않았어. 부연 가자. 이렇게 하고. 예, 있긴 해. 뽑아갖고 안 키웠어. 미안하다. 내가 곽향이한테 좀 미안한데 내 취향이니까 존중 좀 부탁할게요. 여기에다가 취향이니까.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 곽향도 키워놔야겠다 이제. 연구가 상승 나선을 그리며 진행되고 있어. 목소리도 좋아. 어? 곽향이 지금 힐러 최고. 아, 그래? 아씨, 왜 명언을 뽑았지? 연구가 상승 나선을 그리며 진행되고 있어. 아, 그러니까 딜뻥으로는 좋다 이거네. 안정성은 또 다른 문제고. 어. 그냥 해도 작겠죠? 아직 키우다 말았는데. 딱 이때 안돼 벗거든 우리 경류 고아. 안돼 벗거든요. 세잖아. 우리 완매 누나도 좀 보여줘. 경유 풀돌. 완매 누나가 너무 세가지고 나오질 못하네. 완매 누나 그 다 키우고 뭐 시뮬 이번에 또 시뮬레이션 나온 거 있잖아. 그거 가봐도 되고 또 이제 뭐 캐스트 나왔으니까 캐스트가 봐도 되고. 일단 강화 좀 하겠습니다. 신발 강화해가지고 속도 좀 끌어올리자 그러면은. 들어봐. 방어력 붙었네? 속도 올려주고. 아! 이거는 바커스 바커가 없다.
일단 급한 김에 뭐 낄 거 없나요? 용골이라도? 어 뭐 일단 끼죠? 페나콘이 있으면 경류랑만 써야해서 박호공이 무난하다고요? 어... 알았어요. 일단은 급한대로 방이나 채? 방 요거에다가 HP 격특 효과명중 공격력 격특 속도? 좀 과한가? 무조건 애충으로? 어 있다 에너지 회복 효율? 공방방 이걸로 끼자 일단 이걸로 끼고 어제 강화해도 다른 거 강화할 때 재료로 쓰면은 또 어느 정도 보존되니까 됐지? GP 다리비춘치 아 뭐야 이거 80렙 찍고 아 곽향도 좀 키우긴 해야겠다 아 그럼 브로냐 아 브로냐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내가 또 깨져 아 근데 파티가 참 조합이 곱네 제로파밍 후딱 하자 완매 1돌이긴 한데 지금 조금 고민 중이긴 해 끝나자 하나가 되리라 인간의 몫이다 여러분들 또 이제 완매 누나 그 완매 누나 또 재료 모으는 와중에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 이번 또 공개 스타레일이 TGA 베스트 모바일 게임 그리고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스토어 2023 올해 베스트 게임을 수상을 했다는 거 어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 한번 하고요 또 그리고 또 2024년 1월 17일에 또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번에 또 스타레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5성 캐릭을 무료 배포를 해준다고 합니다 닥터 레이시오라는 캐릭터인데요 여러분들 허수 수렵 속성을 가진 캐릭터인데 아, 남캐이긴 한데요 1월 17일날 접속만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닥터 레이시오 5성 캐릭을 무료로 또 이제 배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주잖아요 아니 제가 원래 이 정도로 안 쌓았는데 잔화때 기간에 또 이제 접속을 못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쌓였습니다. 잘 됐지 뭐. 어? 완매 그 재료 파밍하는데 써야지. 제 왜 여기밖에 없냐고요? 제 남자 저는 그냥 여기가 좋아서 그냥. 바람에 떨어지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뭔가 완매 누나가 여기 파티에 그냥 뭔가 이 외모가 좀 차분하게 채워준달까? 다른 캐릭터들은 약간 좀 차도녀 느낌 나잖아 약간 어? 뭐 이게 눈매가 경류 누나든지 브로냐든지 뭔가 사연 있을 것 같고 뭔가 차갑잖아 근데 완매 누나가 약간 이 파티 좀 따뜻하게 좀 감싸주는 느낌? 이 조합이 괜찮아요 좀 애정하게 될 것 같은 파티네 파티 마음에 드네
만물을 빙출이! 파티 하나는 나 잘했어도 되고 구현 대신 곽향 집어넣고 연구가 상승 나선을 그리며 진행되고 있어. 세 번 더? 아니 다 있어. 나 없는 캐릭은 없어요. 다 뽑았어 뽑기야. 근데 키우질 않은 거지. 끝나자. 내가 키운 게 바람에 떨어지는 재래 쪽 파티랑 경류 쪽 파티랑 병원 이쪽 다 이쪽은 다 키웠던 것 같아. 인간의 몫이다. 아 이끼야 있어요. 이끼야 있는데 나머지는 키우질 않을 뿐. 이 재화가 그렇게 넘쳐나지가 않아. 왜냐면 재화 다 해서 레벨업 시키고 남은 거는 이제 유물이랑 이런 거 어? 이런 거 파밍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막 여러 캐릭터 키우기 힘들어. 만물을 빙출이! 어려움 없도다.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되는 거지. 그럼 플랩이지. 나 부연은 이것도 내가 아 이때 나 광고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그냥 혼자서 풀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인간의 몫이다. 아니 광고였나? 기억이 안 나냐? 그냥 재래 때문에 양자 파티 깔쌈하게 만들고 싶어서 은낭이랑 풀도 풀제 맞추려고 부연 풀도를 풀제했어요. 아니야 나 경류가 처음으로 그 광고할 때 역해였어. 스타레일 하고 아 하나 더 있네. 아 을랑 때도 맞네. 을랑이었네. 젤은 아니었어요. 을랑 때였어. 근데 젤이도 그냥 풀도 풀제했고.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을랑? 아 경원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어 경원이 먼저였어. 근데 님들이 경원은 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풀도 풀제했잖아. 연구가 상승 나선을 그리며 진행되고 있어. 자 레벨 다 찍고. 안타깝게도 에이언즈의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어. 든든하잖아. 아 이쁘긴 하다 진짜. 어? 광추도 뭐 효율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풀돌 개만족 중이라고요? 아 그래요? 참 될텐데? 있지? 맞네 많아 하고 행적 어? 아 너무 다 바꿨다. 아이씨 아 너무 다 바꿨네? 아니 이걸
잔하교환 다 썼을 텐데? 아, 너무 다 바꿨다. 괜찮아. 천천히 모으자. 한 번만 더 뽑자. 아, 완매 성능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장만 더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핏둘 나오면은 일단 멈추자. 그래, 서리도 또 풀돌 할 겸. 난 브로냐도 한 장만 나왔으면 좋겠다. 브로냐 지금 1돌이거든요? 딱 2돌까지 깔끔하게. 나왔다, 나이스. 제발. 아, 아. 아니, 반천 때렸으니까 회수해야죠. 아니, 클라라랑 이런 애들은 풀돌이고 뭐 거의 뭐 개파드랑 이런 애들도 그런데 왜 하필 부르냐만. 어? 정말 두 장 주라. 어? 클라라 지금 7돌이잖아. 두 장 줘라. 두 장 줘! 자, 일찍 나왔어? 한 장 더 나올 수도 있어? 왜 이번에 빨리 나올 것 같지?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 왔다고! 어, 깜짝이야. 아! 씨! 안 돼! 아니 진짜 영경은 미치겠어! 아 그만! 아 저 왜 그래 진짜! 나부의 별 하늘이 더 밝아진 것 같네요. 해수해야지. 뭐 이거 했던 거잖아. 해수해야지. 하... 어제 빠르게 뚫었으니까 사실상 첫 10몸에 나왔으니까 그지?
아니 근데 브로냐는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진짜로? 귀신 같아 진짜. 얘는 무조건이에요. 영경으로 스택 쌓아가지고. 아, 두 장 주라. 진짜 좀 이쁘긴 해. 얼굴 보면 풀려. 자, 이러면은 지나간 생명의 순간을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을까? 서리는 서리도 풀리네. 혼을 구금하는 판관이야. 명을 받들고 환생해 일을 처리하지. 약 10분만 하고 오늘은 10분만 하고 추후에 더 뽑는 걸로. 어? 또 너무 뽑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죠? 그냥 풀돌 하자. 물렸다. 근데 오늘은 일단 뽑기는 요거만 하는 걸로. 또 충전하고 이러면 또 시간 걸리니까요. 근데 사실 이뻐가지고 내 취향이어가지고 무조건 뭐 풀돌할 생각이긴 했어. 일단 마음은 금방 나왔네. 그냥 제발 영경 제발 그만. 완매지? 아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영경은 10법에 반천장 쳤으니까는 사실 크게 손해는 아니야. 그건 사실상 그걸 핏돌이라고 보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클라라만 조금 빡셌다. 어, 클라라만 좀 빡셌다. 지나간 생명의 순간을 두 개 남았네? 복원할 수 있을까? 무난하네. 근데 이거 광추도 설마. 잠깐만, 중첩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효과가 좋네? 돌파 효율이 좋다는데 또?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은 이번에 또 시뮬레이션 우주 황금과 기가 났거든요. 아 근데 지금 우리 누나가 지금 완매 누나가 행적을 안 해가지고 들어가서 감당이 될까? 되겠지? 안 되나? 아 이거 행적을 제로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흉물 좀 잡을까? 치환 조금 하자고요? 이거 아 근데 치환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이거? 이건가? 뭐 필요 이거지. 아, 요 정도만 치환하자. 야, 이건 금방 하니까 그죠?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맞지?
폐쇄된 캐빈 전쟁의 영혼 뚫린 거 가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이 전쟁의 영혼 폐쇄된 캐빈 새로 이거 추가된 거. 완매가 우주정거장에서 완매요? 옙. 그러면 이거 깨러 가죠? 추적 시작. 그래야 이제 완매 누나 행적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완매 누나 이 정도여도 가능하잖아. 폴카 카카몬드가 클럽 회원들을 다 지워버린 줄 알고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어? 이게 누구야? 왔구나? 사람이 정말 많네? 당연이지. 이건 새 천재의 만남이라고. 요즘 조금 특별한 시기거든. 각 연구실도 지니어스 클럽의 거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 중이야. 완매 씨는 조용한 성격이라 단체로 반겨주는 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그분 성격에 맞춰 간략하게 진행해달라고 해뒀어. 며칠 전에 클럽 회원들의 초상화를 보여주고 완매에게도 그려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하더군. 정말 이해가 안 돼. 됐어. 그녀가 즐겁다면 그거로 됐지 뭐. 완매 씨가 디저트를 좋아한다고 들어서 연구원들에게 완매 씨가 디저트를 좋아해? 준비하라고 했어요. 거의 다 만족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완매 씨를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그럼 직접 찾아가봐. 오자마자 위성의 불꽃을 빌려가 연구해 본다고 하더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완매 씨는 영락 이름 노감이야. 아, 매감이야. 완매잖아. 완호 아니고. 그곳을 떠날 땐 현지 생태종이 번성하는 기적을 보여줬대.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 그냥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을 찾아 생명 나사냥 시스템을 실험했을 뿐일걸. 완매는 엄청난 매쪽 사람이잖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고 은둔자처럼 살고 있지. 됐어. 헤르타의 연구 파트너가 된 사람인데 매조쿠잖아. 필요해? 흥, 다 들었으면 출발해봐. 넌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 완매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 몰라. 하지만 완매 씨는 생활 속 잡다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지 평소에 메인 컨트롤 캐빈과 플랫폼만 드나드시더라고. 그 근처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충격적인 소식 있어. 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완매님이 우주정거장에 온대. 진작 왔는데? 이미 도착했다고 들었는데 뒷북 제대로 치네. 그래 너 잘났다. 근데 아직 환영회 준비 중이잖아? 환영회 따위는 안 받겠다는 거지? 천재 중에서도 독불장군 스타일이래. 그럼 괜히 헛수고한 거잖아. 진작 말하지. 헤르타님도 그냥 놔두시던데 이게 바로 거물에 대한 예우지. 됐어.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이 완매라는 사람도 성격이 불러라던데 뻔하지. 천재 중에 정상인이 어딨어? 수쿠르르면 성격이 괜찮더라 그래. 음해하네 우리 완매 누나. 천재의 무별이 빛날 때. 정상 아니어도 괜찮아. 완매 누나라면 난 다 용서할 수 있어. 뭔들 사람 있어. 설마. 얼마든지 개차 반이어도 돼. 아니 오자마자 바로 스킨십을. 아니 누나 맥 찍는 거야? 끼부려? 안녕. 놀랐다면 미안. 내 직업병 같은 거야. 접촉을 통해 감각을 열고 그래. 생명에 관한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는 건 네 생물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이게 구조 해체와 복원의 기본이지. 넌 건강하고 아주 완벽한 실험 샘플이니 긴장하지 마. 난 완벽한 실험 샘플을 정말 좋아해. 나 건강하다고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입가에 디저트가 좀 묻으셨어요. 그래? 풍경을 감상하다가 넋을 놔버렸지 뭐야. 디저트 한입 해도 될까요? 저도? 평소에는 우주 정거장을 잘 드나들지 않았어. 오늘에서야 여길 발견했어. 시야도 트이고. 아니 드시고 계신 거 한입만. 연잎, 매화, 찹쌀,
그리고 백설탕의 향긋함과 잘 어울려. 여기 좀 봐. 푸른 행성이 내 발 아래 있고 이렇게 활력이 넘치다니. 나눠주네. 이 디저트도 정말 맛있어. 반 나눠줄게. 조금만 맛볼게요. 접시에 있는 거 맞죠? 다른 거 말고. 달콤한 디저트는 피어나는 꽃을 연상시켜 한입 한입 베어물 때마다 향기가 입안에 남거든.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네. 완매의 디저트를 막. 근데 진짜 좀 내 스타일이긴 하다. 맛있어? 다음에 조금 더 준비해줄게. 스티븐 로이드에게 갈 때면 항상 딸기 케이크를 가져가거든. 안 가져가면 만나주지를 않지. 진짜 딱 누나의 딱 그 중 카푸카는 누나도 누나인데 난 약간 이모 느낌 나는데 완매가 딱 누나 느낌이야. 적당한. 제과와 유리는 우주를 육성하는 것과 같지. 불 세기를 잘 조절하고 세심하게 카푸카 마망이긴 하지.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면 안 돼. 아쉽지만 우주 정거장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다. 디저트와 어울리지. 완매 씨가 책 읽어주면은 저기 내 연구 듣다가 아직 기억해? 새근새근 잠들 듯. 네? 생명체 육성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요. 전 변기 연구 이야기에만 관심 있어요. 뭐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구나. 정말 귀여운 지금 변기?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전에는 표정을 숨겨야 한다는 거 명심해. 그렇지 않으면 약점 투성이가 되거든. 한 번 더 해보자. 더 묻고 싶은 거 있어? 디저트 먹어서 그런가? 디저트가 정말 맛있네요. 조금 더 먹고 싶어요. 그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하고 싶은 대로 말이 나오질 않는 거지. 식탐이 정말 많구나. 알겠어. 나 홀린 것 같은데? 레시피를 알려줄게. 나랑 같이 좀 걸을래? 디저트를 먹고 나서 산책하는 건 최고의 선택이지. 인파가 사라지면 이곳은 엄청 조용해지네. 내가 예전에 갔던 무인 지역처럼 말이지. 생명체가 없는 세상은 어떨지 상상이 돼? 그곳에서는 지평선 끝에 항성이 한눈에 보여. 거대한 청록색 항성이 별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눈부시게 빛나는 불빛 아래는 온통 새하얀 세상. 아니 완매 누나도 디저트 먹어서 그런가? 나와 어머니는 고요한 빙하 위를 항행하며 세상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고 각종 기이한 현상을 만나게 되었어. 마치 산처럼 쌓인 아까 PV 영상에서 봤던 그 장면이네. 것처럼 과정은 기이하고 힘들지만 감동적이고 매력적이지. 그 후로 미안, 내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했지. 예, 사실 못 저기가 알아듣겠어요. 있었던 건 아니니 긴장하지 마. 네 언어 로직 중추는 조종하지 않았어. 그건 너무 무례하잖아. 그냥 약간 조절해 본 거야. 며칠 전에 헤르타에게 너에 대한 관심을 표했어. 네가 내 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몇 안 되는 접촉으로 네가 적합하다는 확신이 생겼지. 조수요? 하지만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내가 타인은 잘 못 믿어. 섬세한 연구에서는 데이터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 통제가 안 되는 문제는 싫더라고. 그래서 디저트에 항자백약을 넣었어. 신체에는 무해하지만 나와 관련된 질문에는 진실을 말할 수 없을 거야. 입막음 시키는구나. 네 보호하고 네 안전도 보장해 엠바고 일종의 디저트였네? 보호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골칫거리들을 해결하고 나면 해독약을 줄게. 조수가 된 보답으로 보상을 주지.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수 있어. 잘 못 믿으시는군요. 신경 쓰여. 난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누나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구나. 우주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회원들의 연구 오케이. 성과를 통해 속도 맞출게요 누나. 면에서 헤르타에게 29번째 세르카레 조물인 위상의 불꽃을 빌렸어.
확실히 영감을 조금 얻어 우주정거장에서 생명체 육성을 진행했지. 내 상상 속 그건 태어날 때부터 천재인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었어. 지니어스 클럽 8번째 람다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지. 그런데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자아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천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고. 게다가 내 방목형 교육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 며칠 전 우리 누나는 연구 생각밖에 없나? 도망을 쳐 우주 정거장에 숨어들었지. 난 헤르타나 아스타가 이 일에 개입하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날 도와 작은 생명체들을 내가 뒷바라지 해야겠네 누나. 알겠어요. 우주 정거장의 연구원들은 녀석들이 외부 손님인 줄로만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나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놀랄 텐데 불필요한 골칫거리는 만들고 싶지 않아. 부탁할게. 작은 생명체를 되찾으면 한 곳에 수용하면 돼. 생태과 연구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 알아서 잘 추천해줄 거야. 그냥 그런 느낌 있지. 이런 스타일과 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지금 영구가 아닌 다른 말을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영구 말고 다른 얘기는. 좀 궁금하네요. 사람이 있는 곳은 번잡하군. 완매 누나랑 전화 통화하고 싶네. 우주정거장에서 위험한 실험품을 수용하는 장소? 일반인이 그걸 왜 물어보지? 잠깐, 누가 나한테 물어보라고 시킨 거지? 우주정거장에서 장사 같은 건 한 적 없어. 특별한 소장품이 있는 장소도 모르고 고철이나 진귀한 보물 그리고 버려진 비물 같은 건 더더욱 한 적도 없지. 완매 씨가 보내서 온 거예요. 정말 귀여우시군요. 사인 한 장 부탁해도 될까요? 역시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할 수가 없어. 아 맞네. 말 못하지. 디저트 잘 디저트 먹어가지고. 정말 수상하군. 아 맞다. 씨. 완매 얘기 못하지. 그러면 절대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이었어? 그것도 알고 있다니 소식이 정말 빠르네. 요즘 우주 정거장이 어수선해. 거물이 온다고 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바쁜데 어디서 이상한 게 나올지도 모르지. 그 일을 해결하고 싶으면 보관 캐빈으로 가봐.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사람이 몰려 있는 걸 보니 이곳인 것 같네. 생명 창조 시도 완매의 소식 알아보기. 완매님은 디저트 맛에 대해서 엄청 까다롭다고 하시던데. 완매 씨는 메아 디저트를 좋아합니다. 모르겠어요. 아 맞다, 완매 얘기 못하는구나. 좋아해 역시. 아이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만 가봐. 맞다, 나 아무것도 못하지. 완매 엠바고지. 내가 뭘 발견했는지 봐. 이건 소문을 토대로 보고란 저급형 완매 생명체 배양법이래. 배양법에는 영성 10캐럿, 연습 1톤, 성진 30미립자, 여청도 씨의 독주 조금이라고 쓰여 있어. 끊임없이 말하는 의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능력은 없고 날카로운 말만 해대서 장작으로 써버렸대. 한번 해볼까? 일단은 원료를 선택해야 해. 좀 더 추가를 해봐. 너무 많이 붙지는 말고. 이제 같이 섞어주면. 잠깐! 배양법에 적혀있기로는 완매는 생명체를 육성할 때 매번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 네가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확인해봐. 우유견과 맛생명 하나를 얻어냈다. 이게 이번에 그거랑 연결된 것 같은데? 이색 펜 연구랑 연결돼 있는 것 같다.
컨텐츠? 지니어스 클럽 81번째 완매! 엄청난 거물로 생명체 육성 분야의 거장이라 수많은 연구원들 사이에선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지. 하지만 오자마자 우주 정거장을 바로 점거해버리고 헤르타님도 신경을 안 쓰시니. 유후, 은하 방망이 협객도 납시오. 이것도 못 말한다고? 아이씨. 치즈 폭탄님이 최고야. 엄청난 감정 감화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어. 우리의 구호가 뭐지? 첫째, 원망은 그만. 마음을 가다듬고 맛있는 치즈 폭탄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라. 둘째, 자신에게 특성을 부여하고 행동력을 높여 치즈폭탄님의 절대적 신념의 길을 걸어라. 우리의 교지는 치즈폭탄이 최고라는 거예요. 얘네도 혹시 뭐 완바군가? 모르고 있나 보군요. 치즈폭탄은 완매님의 1호 추종자예요.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 사랑을 바친 자들은 모두 완매님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표현했답니다. 그게 누구죠? 헤, 당신도 관심이 있나 보군요. 치즈폭탄님을 알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노력하셔야 할 거예요. 완매님이 지나갔던 곳에 하트를 가득 붙여주세요. 당신의 성의가 느껴지면 치즈폭탄님이 나타날 거예요. 하트를 하단의 기능, 필요한 기능에 따라 지정구에 그래피티를 그리세요. 이곳을 룰러 그래피티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트를 엄청 뭐 지나갔던 길마다 해줘야 되나 본데? 빨간 하트 해서 뭐야? 됐나? 하단에 여기다 해줘야 되나 보다? 불편하네. 이게 치즈폭탄이야? 이 녀석이 바로 완매 씨가 육성한 작은 생명체인 건가? 완매 씨 좀 만두르비지셨는데? 딤섬이잖아. 치즈폭탄님을 뵙습니다. 이게 치즈폭탄이야? 이봐,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치즈폭탄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아, 괜찮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공감각 비콘을 만들었거든. 특수 공감각 비콘을 활성화한다. 뭐야, 말도 해? 내가 바로 천재야. 천재 중에 천재. 아니, 내 목소리를 흉내를 내다니? 특수 공간각 비콘을 즉시 해제한다. 정말 스릴이군. 치즈 폭탄님이 완매님께서 드디어 이 몸의 천재성을 알아보는군 이라고 하시네. 치즈 폭탄님이 완매님께서 이 천재님을 성공적이라고 거의 이 정도면 계실까? 뭐 거의 뭐 호모세님 번역관 수준인데? 뭐라는지 어떻게 뭘? 치즈폭탄님, 뭐라는 건데? 완매님께서 날 아직 부적합한 생명체로 생각하고 계셔. 조금 더 노력해야지. 라고 하시네. 치 만점이네. 얼마나 정열적인 치즈폭탄님이신가? 창조주라고 쓰고 그리움이라고 읽죠. 세상에서 당신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제게는 당신이 세상 전체랍니다. 아하, 완매님. 저기, 그래, 거기 너 치즈폭탄님께 하고 싶은 말 없어? 적어도 치즈폭탄님에 대한 추앙심은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화당금 떡이 보낸 첩자는 아니겠지? 나 완매씨 얘기 못하잖아. 좋아, 뭘 좀 아는군. 실은 치즈폭탄님은 화당금 떡과 계속 입맛 경쟁을 하고 있어. 치즈폭탄님은 사람들의 삶이 밝고 힘차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완매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해. 쉽지는 않을 거야.
물론이지. 여기에는 파당금떡을 좋아하는 치즈파구나. 나도 나 파 싫어. 주던 사람들도 다 치즈 폭탄을 싫어하다가 파천에 치즈 폭탄을 사랑하게 되었지. 이런 걸 바로 입맛의 통합이라고 표현해.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치즈 폭탄님은 이토록 뛰어나신데 왜 완매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데. 창조물에 대한 조물주의 사랑? 가족의 로맨틱한 사랑 같지는 않은. 아이 그런 거 절대 아니지. 아 설명을 못하겠네.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사랑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된 거야. 사랑은 큰 소리로 외쳐야 해. 그게 바로 치즈폭탄님의 신념이야. 치즈폭탄과 따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 아 그거 치즈폭탄님의 의견을 물어봐야. 그래 통역 좀 해봐. 치익 좀 해봐. 치즈폭탄님께서 동의를 하셨네. 그 작은 괴물들을 여기 던져넣으면 돼? 일반 통행 통로고 보관 캐빈이 연결돼 있어. 처리 좀 하죠. 완매 누나 한번 볼 겸. 너무 세서 내 완매 누나 한번 보고. 완매 누나로 걸어 다니자. 이쁘긴 하네. 아니 또 변기가. 당신은 완매의 창조물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녀석의 똘망똘망한 두 눈이 크게 떠진다. 당신이 이 모든 게 완매에게 돌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녀석에게 설명한다. 녀석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맛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귀엽긴 해. 녀석은 자신이 기준미달이 생명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녀석이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려는 것 같다. 자신의 이념을 최대한 관철시키고자 당신이 함께하길 요청한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게 녀석에게 더 좋은 결말이라고 믿어야 한다. 불쌍히 여김에 이 공간 텔레포트 장치를 활성화한다. 당신은 완매의 작은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떠내려 보낸다. 녀석은 안전하게 보안 캐빈으로 보내질 것이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사람이 있는 곳은 번잡하군. 누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왔구나. 헤르타가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나와 스크루룸을 우주정거장에 불렀어. 스티븐도 초청했지만 답이 없어서 헤르타도 더 이상 기다리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난 네가 같이 참석해줬으면 해. 왜 저랑 같이 참석하려는 거죠? 헤르타가 사소한 일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마 전혀 개의치 않겠지만 말이야. 만일을 대비해 대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너고. 좀 도와줘. 정말 간단해. 일단은 아니 이미 티셔츠 먹어가지고 비밀을 누설도 안 돼 지금. 그 다음은 얘기하면 변기 얘기밖에 안 나와. 마지막으로는 표정 관리만 잘해주면 돼. 네. 응. 출발하자. 어서 와 왔네. 외모는 얼마나 기다렸다고. 진짜. 너도 왔구나. 최애다. 보아하니 사이좋게 잘 지냈나 보네. 만나서 반가워요. 로직, 재회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군요.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환영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잘 기억해도. 새 천지가 한 곳에 모이다니 이게 얼마만이야? 다음 모임은 또 언제가 될까? 긍정,
시뮬레이션 우주 외에 우리가 교류할 기회는 적었죠. 이번 만남을 통해 생각의 불꽃이 얼마나 튈지 궁금하군요. 표정 관리 잘하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시뮬레이션 우주의 파트너를 한 명 더 찾을 때가 된 것 같아. 스티븐을 밀어낼 생각이야? 아니, 그럴 리가? 스티븐은 이 일에 끼어들기 싫다며 기권했어. 난 모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진 거지. 질문. 시뮬레이션 우주의 다섯 번째 파트너를 불러들이겠단 건가요? 맞아. 다섯 번째 천재를 영입할 거야.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를 다들 잘 알고 있지? 답안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지니어스 클럽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둘 수가 있을까? 에이언즈의 비밀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전다르도 마찬가지지. 누군가 우리에게 답을 해줄 거야. 만약 폴카 카카몬드가 오면?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정막의 영주, 듣고 있어? 난 헤르타야. 널 만나고 싶어. 우린 분명 말이 잘 통할 거라고. 폴카 카카몬드 씨는 대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거든요. 확률, 원시 박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군요. 아, 그건 안 돼. 원시 박사의 악행이 가득한 연구는 그렇다 쳐도 그와 갤럭시 레인저의 원하는 컴퍼니에서 문제 삼을 게 뻔하다고. 난 시뮬레이션 우주가 이상한 여론에 물드는 건 원치 않아. 여청도는? 왔네. 그녀와 아직 연락하고 지내? 살아는 있는 거지? 그 이야기라면 이 친구에게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까? 얘기가 길기도 하고 지루할 텐데. 아, 쳐내는 거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아, 물론이지. 네가 데리고 온 사람이니 네가 결정하도록 해. 알겠어, 누나. 자, 내가 배웅해줄게. 맞다, 이건 또 뭐야? 프로그램 오류인 것 같네.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완매의 슬라이스를 본 적 있어? 가끔 일어나는 오류 사건일 거야. 알았어, 괜찮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편하기도 하고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 축복 한 번에 다 주는 게 남겨둘 거야? 완매 슬라이스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저 친구가 아, 막 그 한쪽 그 뭐 하나만 하나 관련되고 다 주고 그러던데.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해도 아. 괜찮아. 자, 배웅해 줄게. 아니, 킹 완매였잖아. 내가 너무 신경 썼나 봐. 헤르타는 충동적일 뿐이었어. 아, 완매 있으면 다 챙길 수 있어? 그녀다워. 힘을 사 별일 아니라서 필수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회의는 정말 골치 아프다니까. 우주 조각이랑 다 먹을 수 있다고? 이곳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네. 메인 컨트롤 캐빈의 생명체를 회수했던 나 한 번 봤어. 정말 한 번인가 두 번 봤나? 고마워. 어차피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우주는 제가 들으면 안 되나요? 아니, 오해야. 헤르타가 회의를 하는 동안 우주 정거장을 편하게 드나들게 해주려던 것뿐이었다고. 너에게 말해줘야 할 것들이 있어. 회의가 끝나면 겨를이 없을지도 몰라. 누나가 기다리면 기다려야지. 생명체 회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폐쇄된 캐빈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 헤르타는 그곳에서 은하 손님들이나 지니어스 클럽 회원들을 맞이하려고 했어. 하지만 군단의 침입으로 인해 더는 개방하지 않고 있지. 그래서 지금 그곳엔 내 큰 골칫거리가 보관되어 있지. 맞아. 우주 정거장의 비밀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을걸. 헤르타도 마찬가지지. 어느 정도 정보는 알려줄 수 있어. 그곳은 인간이 아닌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우주 공간으로 연결해주는 운송 차량도 있지. 내 출입 카드를 줄게. 지문을 등록해 줄 테니 손을 좀 줘봐. 조심해.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신호를 줘. 내가 기억해. 캐빈 중앙에 거대한 배양판이 있는데 그곳에 내 골칫거리가 보관되어 있어. 돌아오게 되면 플랫폼으로 날 찾으러 와.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게 될 거야.
지금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인간과 신의 멸루관 이번에 1.6 업데이트로 진행되고 있는 개척 후문이고요. 이거를 진행하시면 이제 이색 펫 연구 그리고 시뮬레이션 우주 또 이게 또 새로 오픈한 신규 컨텐츠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픈한 황금과 기계 요 컨텐츠까지 같이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그 개척 후문과 이 시뮬레이션 우주 황금과 기계의 약간 주인공이죠. 완매 캐릭터는 이번 지금 픽업 기간 동안 뽑으실 수 있고요. 16일 14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지금 제가 지금 이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퀘스트 여러분들 스토리 궁금하시면은 접속하셔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스타레일 붕괴 스타레일 광고였고요. 네, 완매는 제가 아마 추후에 풀도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가 또 광고 내내 완매를 뽑기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해놨는데 제가 다음에 이거 한번 다 뚫어가지고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뮬레이션 우주 황금과 기계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스타레일 많이들 사랑해주시고요. 완매 지금 저는 뽑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완매 많이들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감사합니다. 이게 또 연말에 이게 또 일정이 또 이거 조정이 돼가지고 또 오늘 이게 부득이하게 광고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네, 스타레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잠시만요.